다시 볼을 가져왔습니다. 여민지와 원투패스 이후에 넘어지면서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쪽 잡아냈던 정보람.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어요. 네. 자, 문미라 선수와 정보람 골키퍼 이 두 명의 선수가 볼을 가져오겠다는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장면에서 두 팀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어떻게 됐는 어떻게 오셨거든요. 그랬나요? 네, 그렇죠. 이번에 연결됐어요. 아, 지금 박스 안쪽 단독 찬스를 넣지 못합니다. 재차 시도. 자, 혼자 상황. 걸은 소매 슈팅 막혔습니다. 이번엔 마두카 하지. 네. 아, 정말 수원이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패스가 앞쪽으로 들어갔고 1대1 찬스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정보람 선수가 멋진 선방을 보여주면서 네. 아, 김윤지 선수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보람 골키퍼가 자, 득점을 올린 것과 다름없는 그렇죠.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아, 이 장면은 아무래도 정보람 골키퍼도 이제 슈팅을 생각을 하면서 심리 싸움에 들어갔거든요. 원투패스. 오우. 지금은 카드가 네, 일단 빠르게 진행. 하지만 볼을 잡아냈던 정보람. 네, 뭐 굉장히 또 빠르게 지나갔는데. 네. 일단은 파울이 나왔고 거기서 빠르게 진행을 네, 공간 많아요. 여민지. 그리고 왼쪽에 문미라. 자, 곧바로 원터치 헤딩 막아내는 정보람. 네. 수원이 이번에도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 장면을 보여줬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문미라 선수의 패스, 이현영 선수가 바로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김윤주 선수의 헤더. 하지만 이번에도 정보람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크로스가 상당히 높게 왔기 때문에 자, 헤딩 슛에 힘이 실리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렇죠. 하지만 방향을 굉장히 잘 틀었는데 쪽으로 전반전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 힐패스 이현영 슈팅! 네. 막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특히나 그만큼 이 두 선수의 신경전은 오늘 경기가 얼만큼 중요한 경기인지를 그렇죠. 또 알 수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문미라 선수의 크로스는 정보람 선수에게 안기고 말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민화 선수 그리고 마지막에 또 고유진 선수까지 커버를 들어가면서 네. 수비적인 부분에 접어놓고 오른쪽 서현숙 크로스 공중볼을 정보람 골키퍼가 잡아줍니다. 네. 뒤쪽 그리고 서현숙 곧바로 크로스 높게 공중볼 정보람 네.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왠지 돌면서 안쪽 투입 좋아요. 문미라 슈팅. 네, 마지막에 막혔는데요.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선수가 조금 더 중앙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자, 네. 이 장면에서 고유진 선수의 발에 맞고 아웃이 됐군요. 고유진 선수가 정말 끝까지 잘 따라갔어요. 자, 패스가 조금만 아쉬웠는데요. 문미라 돌면서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정보람 이번에도 정말 끝까지 볼을 지켜내면서 슈팅을 만들어줬었던 김윤지 선수인데 자,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시도했던 김윤지. 그렇죠. 그리고 정보람 골키퍼가 그 슈팅을 안전하게 잡아 수비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화천 K스포와 수원도시공사의 WK리그 18라운드 경기. 네, 전반전에 이제 압박을 강하게 가했던 이제 화천의 전술이 전반전에 빛을 발했거든요. 네.